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제 다섯 번째 과목 조경 시공 구조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경 시공 구조학은 조경 시공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그러한 과목이 되겠어요. 특히 이 조경 시공 구조학은 조경 그 설계 과목과 더불어서 실기 과목에 많이 연관이 있는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조경 적산이라든가 뭐 힘과 모멘트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문제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리적 성질입니다. 아, 밀도와 비중,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 있는데요. 일단 밀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물질의 조합한 정도, 단위 최적당 질량, 그래서 이것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이것은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죠. 부피분의 질량이다. 반면에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질량과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 물질의 질량과의 비율이다. 표준 물질과 비교한 밀도의 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4도씨 물을 기준으로 해서 비중은 밀도는 이제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밀도와 비중의 값은 같아요. 밀도는 이제 비중이 되는 그런 값을 이제 왜냐하면 표준 물질의 밀도가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밀도 같은 경우는 단위가 있어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단위가 있는 반면에 비중 같은 경우는 표준 밀도의 비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 만약에 물 비중이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 물에 뜨는 것이고 1보다 크다 그러면 물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봤을 때 이 부피에 공급과 수분을 포함하지 않는 실질적인 그 밀도 비중이 이제 진비중, 진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공급과 수분을 포함해서 부피를 재면은 이제 겉보기 비중, 가비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겉보기 비중은 공급, 그다음에 수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